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교수님 받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해양대학교 오용식입니다. 저는 신해양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부산의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준비해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황진회 박사님께서 앞으로 해운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이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마침 우리 대학에 학생들도 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물론 지금 현실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앞에 안 보이는 답답한 상황인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해운이 사이클의 지배를 받는 산업이라는 부분은 이제 조금 널리 알려진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사이클이라는 것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는 말과 좀 들어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사실 2000년대 중반에 거의 뭐 역사적으로 뭐 예전에 나폴레옹 전쟁이나 아니면은 뭐 세계대전, 이 정도의 거대한 격변을 거치지 않으면,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겪지 못했을 만큼의 거대한 붐을 경험을 한 만큼 그 뒤끝에 있는 골이 상당히 깊고 또 길 것 같은, 뭐 지금까지 충분히 길다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조금 더 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바닷가에 언제나 파도가, 앞 파도가 오면 뒷파도가 밀려오듯이 언젠간 한 번 더 붐이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해운은 마라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근데 그 마라톤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마라톤 생각할 때는 42.19km를 뛰고 나면 끝이 나는 레이스인데, 해운이라는 레이스는 그런 그 딱 정해진 42km라는 정해진 종착점이 있는 마라톤은 아니다. 마라톤처럼 힘들고 긴 고난의 과정이지만 그 마라톤의 끝은 어디냐 하면 충분한 수의 경쟁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 비로소 끝이 나고, 그때까지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그 결실을 다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레이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바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다 해운, 항만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의 불황이 뭐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는 절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또 한 번의 찬스가 온다,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앞날을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 뭐 제가 발표자로 나섰습니다만, 이 발표문, 발표 원고는 우리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김효성 교수와 공동으로 작성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신해양경제시대의 주요 이슈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변국 동향과 우리 현주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해양수도 부산의 발전전략에 대해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해양경제시대가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는 지금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해양경제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는 기후변화, 자원과 에너지 부족, 육상중심 발전의 한계 등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제는 해양의 개발, 이용, 보호와 관련된 모든 생산 및 서비스를 산출하는 활동으로
해양산업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해양경제학 프로그램에 의하면 해양경제란 직간접적으로 해양을 생산과정에서 투입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해양경제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자원채취, 어업, 오락활동, 해양수송 등 해양에 의존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종래의 해양경제에서는 해양을 주로 채취와 이용의 대상으로만 국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서 블루 이코노미로 통칭된 신해양경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해양경제에서는 해양의 높은 성장 가능성, 경제적 중요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양과 인간이 공생하고 해양을 단순히 이용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그런 경제체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OECD에서는 신해양경제를 해양을 기반으로 미래의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해양활동으로 정의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두 가지 인식의 변화, 즉 관리의 대상으로서의 해양 그리고 미래 첨단 산업의 기반으로서의 신해양 경제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신해양 경제는 국가적 관점에서도 산업적 관점에서도 그리고 도시적 관점에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가적 관점에서 해양은 식량과 에너지, 자원, 지구온난화 등 전 지구적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이후 해양경제 선점을 위해 모든 국가가 해양 영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 싱가포르 등은 국가 해양경제 특구 지정 및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국가가 나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적 관점에서는 먼저 해양 바이오, 해양 플랜트, 해양 에너지 등 최첨단 해양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항만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로 항만의 융합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을 싱가포르과 상해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시적 관점에서는 국가 해양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 도시를 국가 해양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추세가 세계 여러 곳에서 강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신해양 경제 시대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할 때이며 그 중심에 부산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신해양경제의 주요 이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해양경제 시대에는 기후변화, 자원과 에너지 부족 등 인류의 당면 과제 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해양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국가 차원의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즉 어디까지나 신해양경제 시대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바에 따르면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해양자원의 산업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에너지, 해양생물, 해양광물, 해수자원 이러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양도시의 급성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던이나 뉴욕, 도쿄 등 기존의 세계적 해양도시에 이어서 싱가포르, 상하이, 그리고 휴스턴 이런 새로운 해양도시들이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좋은 해양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해양 플랜트, 해양 금융 등 해양산업의 거점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 영유권 확보 전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요 지하자원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해저자원들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책정된 유럽연합의 해양정책 비전, 미국의 해양정책 구상, 일본의 해양기본법 이러한 정책과 법규들,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정책과 법규들이 모두 해양 영유권 확보를 통해 해양자원의 탐사, 발굴, 산업화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서 북극권, 남극권에서도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극해에서는
석유, 천연가스 등 많은 광물 자원들이 발견되고 있고 북극 항로 개설의 움직임 등 산업 경제 활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도 빠뜨릴 수 없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이상기후의 원인과 해결책을 바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후변화를 하나의 산업으로 생성시키고 있으며 기후의 관측, 해양오염, 연안방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깐만. 하나 더 갔는데. 그리고 해양 자원의 산업화 확대 및 시장 성장으로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해양 플랜트의 수요 증대는 가장 확실한 우리의 성장 동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양 플랫폼, 서브시 등 해양 플랜트 시장은 2030년까지 5천억 달러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조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분야에 뭐 저는 발을 들여놓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주변국과 우리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은 해양을 통해서 세계 2강 체제를 확고히 굳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GOP, 즉 해양 총생산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집계를 하고 있고 제12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해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바대로 산동성과 저장성, 광동성 이 세 개 지역을 잇따라서 국가급 해양경제 육성 시범구로 지정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해양경제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창호 교수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계획을 제시한 것 역시 600년 전에 명나라 정화에 남해 원정 해로를 복구하려는 그런 시도인 만큼 중국은 신해양경제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역시 신해양경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고자 해양기본법을 제정하여 해양정책기능을 통합하고 총리가 해양정책부문을 총지휘하도록 했습니다. 북극해가 새로운 해상 항로로 또 새로운 자원의 보고로 떠오르자 러시아는 대륙붕수역을 주장하면서 아예 북극해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 영유권 부분에서 우리는 일본과 독도 문제 그리고 중국과 이효도 문제 어업협정 문제, 이의지 뭐 이런 분쟁거리가 산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해운, 항만, 조선, 수산업 등 전통적인 해양산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선전해왔다고 그리고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시대에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신해양산업과 연계시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부실하지 않나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해양 R&D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해양 분야 연구 능력은 선진국과 5년 이상의 격차가 난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 투자 예산에서 해양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1.2%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도 같습니다. 해양 도시 분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인천,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양 도시들. 해양 산업의 기반을 제공하는 이런 해양 도시들의 자족 기능, 융합 기능, 그로 말미암은 창조 기능, 뭐 이런 것도 크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수도 자칭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은 지금 어떻습니까? 해양수도라고 하더라도 사실 내세울 만한 것은 항만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마저도 북한의 경쟁력 저하, 그다음에 신안과 북한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서 뭔가 절실 돌파구 뭐 이런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해양경제라는 개념에서 그 돌파구를 찾고 싶습니다. 내륙지향적인 마인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신해양경제를 중심으로 마인드셋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만 바라보지 말고 전 세계를 좀 바라보는 그런 마인드, 화물처리 마인드에서 비즈니스 마인드, 항만 마인드에서 복합 연계 마인드, 어획에서 식품, 화물선만 보지 말고 이제는 해양 플랜트, 뭐 크루즈 뭐 이런 것도 보면서 마인드셋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해양경제 시대의 부산의 발전 전략을 몇 가지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이 신해양경제 시대의 대한민국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신항 중심의 항만물류 클러스터, 북항 중심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남항 중심의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등 세 개의 신해양경제 클러스터 육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 항만물류 클러스터 부분입니다. 적어도 컨테이너 부분에 있어서 부산 신항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 이런 부분이 신항 항만물 클러스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는 조금 전에 박창환 교수님께서도 제시를 한 바가 있지만 LNG 연료유, 바이오디젤 뭐 이런 것 같은 친환경 유류 중개기지를 조성하는 방안, 수리조선 및 국제선용품 유통센터를 조기 활성화시키는 방안,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통적인 항만 도시를 새로운 해운 비즈니스 센터로 탈바꿈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항만 기능이 신항으로 이전돼서 공동화 위기에 처한 북항에서는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주춤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겠지만 해양 플랜트 산업 이 부분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세계적으로 해양 플랜트를 대거 수주 받고 있지만 받았지만 기자재 국산화율은 매우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부산이 중심이 되어서 해양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도로 이전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개발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북항 지역 일원에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해양경제를 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항 감천항 부분입니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원양업의 전진기지로 불렸습니다. 신해양경제 시대에서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세계적인 수산물 교역 그리고 관련 식품 가공센터로 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항과 감천항의 수산 클러스터화를 통해서 국제 수산물 유통기지를 조성하고 지역 수산기업을 육성하며 그런 한편 글로벌 수산업자를 유치하고 수산 바이오 R&D 단지 조성으로 수산 식품 산업화를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산이 3대 클러스터를 통해서 신해양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필요하겠지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이 우리나라 해양 정책 수립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전임 사장님이 IMO 사무총장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 보유한 해양 분야의 행정 노하우를 키워나가고 신해양경제 시대에 걸맞는 정책 정보의 발신지가 되도록 관련 기관의 행정력을 연계하여 해양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해양과학기술 R&D에 관련된 인력입니다. 동삼동 혁신지구에는 우리나라 유수의 해양관련 연구기관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 분야, 해양과학 분야에 산학관련 지식 기반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면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해양경제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해양자원 및 해양에너지 기술 개발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무엇보다 이를 산업과 연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 부산을 기정점으로 해야만 할 북극항로 개발을 위해서 신산업 발굴, 지원, 육성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잠깐 제시했지만 북극항로와 개발된 산업 이런 부분들 조기에 발굴해서 키워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해운서비스 산업입니다. 사실은 이제 해운업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해운업은 부산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항만 그리고 부산을 중심으로 양날개로 펼쳐진 우리나라의 조선업 그런 해운과 항만과 조선업의 유일한 고객은 해운 선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해운업자들은 다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죠. 그런 해운업자들을 부산에 끌어오고 싶은 마음이 정말 부산에 사는 저로서는 굴뚝 같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부산에 자리를 잡지 않고 서울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서울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해운업자들을 하나 둘 끌어오는 그런 노력들 그런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해운업자의 업을 서비스업에 이제 도움이 된 서비스를 하는 정보 중개 보험 법무 금융 선박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좀 육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역으로 해운업자가 부산에 유치가 된다면 그런 해운 서비스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항만과 조선의 바탕에서 해운업이 들어오면 이 3자 간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부산이 명실상부한 신해양경제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 해양수도인 부산항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좋은 발표해 주신 고 교수님께 다시 한번